안녕하세요. 솜씨 일본어입니다. 자, 오늘은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히라가나로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히라가나를 사용해서 다른 발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타금과 반타금이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 이 땡땡과 동그라미 마루를 붙여서 발음이 탁하게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원래, 카키, 코케, 코에 이, 타금, 땡, 땡을 붙여서, 가, 기, 구, 게, 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가, 기, 구, 게, 고. 키읔 발음이 아닌, 기역 발음으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사행이에요. 사시스세소에 땡땡 붙여서 자, 지, 즈, 쇠, 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지, 즈, 쇠, 조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타행이에요. 타행에 우리 타치츠테토에 자, 땡땡 붙여서 어떻게 되죠? 다, 지, 즈, 데, 도가 돼요. 이것은 우리 사행에 땡땡을 붙인 지와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지만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그때는 이 지가 들어가든지 이 타행에 이 지가 들어가는지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거의 발음이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지, 즈, 데, 도예요. 다시 다, 지, 즈, 데, 도. 약간 이쪽이 더 TH 발음에 가깝겠죠? 하행에 땡땡을 붙이면 바, 비, 부, 베, 보가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바, 비, 부, 베, 보가 되고요. 이 하행은 우리 아까 마루라고 했죠? 동그라미. 그렇죠. 하행은 타금과 반타금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시 타금 말고 반타금. 자. 동그라미를 붙였죠. 옆에다가. 그러면 발음이 아주 세게 나요. 그래서 빠, 삐, 뿌, 빼, 뽀라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빠, 삐, 뿌, 빼, 뽀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죠? 소, 하의 타금, 소, 바예요. 소바. 우리 알죠? 소바. 소바. 옷을 얘기하고요. 소바. 자, 읽어보실까요? 하나, 하나는 뭐죠? 꽃이에요, 그쵸? 하나비는 불꽃놀이를 얘기해요. 하나비. 자, 읽어보실까요? 가, 조, 끄예요. 그래서, 가족끄. 가족끄. 가족을 얘기하죠? 가족끄. 이 카행이 앞에 붙을 때는 발음이 좀더 약하게 나는 게, 카라고 하자고, 약간, 가족끄, 가족끄. 약간 약하게 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저끄가 돼요. 가저끄. 자, 읽어보실까요? 태응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히라가나에 따라서 약간의 발음이 니은 발음도 나고 이응 발음도 나요. 근데 자, 읽어보실게요. 덴뿌죠. 뿌라. 덴뿌라. 덴뿌라. 편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덴뿌라. 튀김을 얘기하고요. 자, 이제 요음이에요. 요음이라는 것은 각 행의 2단에 야, 유, 요를 작게 붙여서 한 음절처럼 소리 나는 음을 읽게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문자를 보면서 바로 읽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뭐죠? 키예요. 키. 키에 작은 야를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키, 야라고 읽어야 되죠. 근데 이걸 한 음절로 그냥 붙여서 캬, 캬가 되고요. 키유죠. 한 음절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큐. 규, 자, 키요예요. 이것을 요음으로 한 음절로 보면 겨, 겨.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게 자판이다 보니까 키요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작게 여기다 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키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읽죠? 갸, 규, 교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짧게 한 음절로 소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 야, 시, 유, 시, 요가 아니라 샤, 샤, 슈,
슈, 쇼, 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 슈, 쇼가 되고요. 자, 찌야, 찌유, 찌유가 아니라 한음절로 어떻게 되죠? 자, 쥬, 쥬가 되는 거예요. 자, 쥬, 쥬, 자, 쥬, 쥬. 우리 오자 하죠. 오자, 마신 오자. 그래서 자, 쥬, 쥬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니죠. 니야, 니유, 니유가 아니라 한음절로 니야, 니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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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뉴, 뉴가 되는 거예요. 냐, 뉴, 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히예요. 히에 야 붙여서 야, 야. 히에 유 붙여서 휴, 휴. 히에 요 붙여서 효, 효. 자, 야, 휴, 효. 다시 야, 휴, 효가 되고요. 미예요. 미. 미는 야 붙이면 미야, 뮤, 묘가 되겠죠. 다시 미야, 뮤, 묘가 되고요. 항상 작게 쓴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보다 더 작게 쓰셔야 돼요. 이쪽에 이렇게 야로 오셔야 돼요. 자, 자, 리야에 와서 랴, 류, 료, 랴, 류, 료, 랴, 류, 요가 되고요. 자, 우리 이제 타금에도 붙일 수 있어요. 자, 키가 아니라 기잖아요. 기, 우리 아까 배운 기에 붙여서 기야가 아니라 기야. 자, 기유가 아니라 규, 교, 기야, 규, 교. 다시 기야, 규, 교가 되고요. 자, 지죠. 자, 주, 조가 되겠죠? 자, 주, 조. 한음절로 소리 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발음을 빨리 붙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주, 조가 되고요. 자, 비죠. 비, 야가 아니라 뼈, 뷰, 뷰. 뼈, 뷰, 뷰. 뼈, 뷰, 뷰가 되고요. 자, 우리 반타금. 삐죠. 뼈, 뼈, 빨리. 뼈, 뷰, 뷰. 뼈, 뷰, 뷰. 다시. 뼈, 뷰, 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단어 보실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 찌야가 아니라 오차, 오차. 이 차자를 자라고 읽어요. 그래서 오차. 우리가 마시는 녹차나 차를 얘기하고요. 오차. 자, 읽어볼까요? 야구죠? 야구. 그래서 야, 큐가 돼요. 여긴 장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 큐. 자, 우리가 큐는 한 발음이었어요. 야, 그냥 큐예요. 근데 우가 있어서 야, 큐, 야, 큐, 야구가 되고요. 자, 어떻게 읽죠? 니요가 아니라 료, 료인데 우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럼 두 음절이겠죠? 장음으로 료, 요리, 요리. 자, 요에 우가 있어요. 그럼 길게 장음이겠죠? 요리 있고요. 그래서 요리, 요리가 돼요. 요리. 비슷하죠? 한국어랑. 요리. 자,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쯔를 우리 요음처럼 작게 옆에 붙여서 받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받침, 시옷, 기역, 비읍과 같은 역할을 한다. 뒤에 오는 히라가나에 따라서 받침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고요.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자예요. 자. 원래는 이걸 크게 쓰면 쯔가 되죠. 씨가 되고. 근데 이것은 작게 써서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씨가 되는 거예요. 한 글자죠. 자씨, 자씨, 자씨가 잡지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도 한 글자 유념하세요. 자, 이거는 가예요. 가에 땡땡 붙여서 가죠. 가츠고가 아니라 한 글자. 가꼬, 가꼬가 되는 거예요. 꼬우도 그냥 꼬우 이렇게 하지 않고 꼬, 꼬 장음이 되는 거예요. 우단과 우단은 장음이에요. 그래서 가꼬, 가꼬 학교고요. 자, 세 개
이란 뜻으로 미츠츠가 아니고 한 글자 미츠 미츠가 되는 거예요. 미츠 미츠 구다사이 그럼 세 개 주세요가 되겠죠. 미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타금과 반타금 그리고 우리 요음과 초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